이 시간에는 자 놀라운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엘리사 시대,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베데스다 못가에 그 수많은 그 행각이 다섯이 있고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행각 베데스다 행각 안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때 그중에 오직 누구만? 그 38년 된 그 사람만 나음을 받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만 찾아갔을까? 그렇죠.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어.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문둥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누구? 수리아 사람. 수리아라는 나라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시리아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야. 지금도 적대, 적대. 많은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문둥이는 하나도 낫지 않고 오직 수리아 그 이스라엘과 적국이야. 이스라엘과 적국의 사람인 나만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문둥이는 하나도 낫지 않았어.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다. 이 수리아라는 나라는 그 당시 수리아라고도 불렀고 아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나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만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적국 나만 이 나만은 그냥 수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수리아 사람 치고도 수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아람 나라의 그 당시 수리아의 군대 장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악한 원수예요. 왜 그랬냐? 이스라엘하고 수리아는 맨날 싸웠어요. 싸우는데 싸움을 전쟁을 총지휘하는 우두머리가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은 아람의 수리아의 군대장관이야. 총사령관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뭐예요? 무서워하는, 원수로 보는 그 사람이 나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나만 이야기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열왕기 5장. 여기 이제 나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수리아 또는 아람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 수리아 아람의 왕에게는 나만이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이 최고로 귀중한 자였다. 왜? 그때 맨날 전쟁을 하는데 군대 장관 나만이 시시하게 하면 어떻게? 수리야, 아람이 망해요. 그런데 이 나만이 전쟁을 잘 쳐져가지고 맨날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당시만 해도 이 나만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압박하고 지배하고 있었어.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그 주인이라면 아람 왕이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됐어요. 왜? 이스라엘하고 전쟁 치면 맨날 이스라엘을 이긴다고. 그리고 전쟁 치면 아람이 이긴다. 이 말은 맨날 이기는데 그 맨날 이기는 맨날 이겨서 그 당시는 전쟁에 지면 어떻게 돼? 전쟁에 지면 온 국민이 뭐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려. 그래서 전쟁에 이겨야 돼. 전쟁에 이겨야만 이게 노예가 안 돼. 예. 그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는 말은 아람을 이스라엘,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전쟁할 때, 아람을 이기게 하셨음이란 말과 똑같아요. 근데, 누가 아람을 이기게 해요? 누가 나만을 도와서 아람을 이기게 한다고? 여호와께서, 이거 참, 황당한 얘기요. 아시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만 편을 들어가지고 나만이 맨날 이겨. 하나님도 좀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신들은 다 민족 신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 신, 우리 민족은 너희 민족은 저 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만 봐도 적어도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이 쓴 거예요. 선지자가 쓴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슨 신으로 안 쓴 거예요?
민족신이 아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한다? 네, 이방인 아람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을 도와서 나만이 이스라엘하고 전쟁 치면 항상 이기게 했다. 그러니까 나만하고 여호와는 굉장히 뭐예요? 가까운 것 같아.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이 과연 여호와를 얼마나 잘 아느냐?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리아 사람, 나만을 도와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마다, 아람을 이기게 했냐.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나만은 큰 용사지만, 문둥병자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 중풍, 이런 병들의 종류가 많아도 이 중풍, 문둥병을 가장 심각한 병으로 봤고 그 병은 특별히 그 두 가지 병은 가장 가혹한, 혹독한 하나님이 죄가 많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박수 치지.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만을 가만둘 리가 없지. 맨날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식량도 빼앗아 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나만을 가만둘 리가 있나? 그러니 문둥병에 걸리게 한 아주 심각한 형벌을 주시는 것이 맞지. 그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조건적이지. 조건적. 우리 선배님한테 자리 밀려났네. 그래서 선배님한테는 양보하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좀 지금 현재 상황이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뭔가 잘 안 맞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전쟁을 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누구 편을 들어? 나만 편을 들어. 이런 아주 묘한 뭐 헷갈려 지금.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나만을 사랑해요. 나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 이게 지금 헷갈리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시리아인들이 이 번역에는 시리아라고 다 번역을 했구만요. 좋아요. 시리아 군인들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또 약탈을 했습니다. 약탈을 하면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아주 나이 어린 소녀가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그 소녀를 이렇게 보니까, 그 시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참 애가 좀 달라. 침착하고 또렷또렷하고, 그래서 얘를 남한 장군님 사모님에게, 사모님의 그 몸종, 수종을 들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소녀야, 소녀를 남한 장군 집에 이렇게 데려가서, 그러니까, 남한 사모님도 손을 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 부모를 떠나가지고 지금 잡혀왔어, 적국에. 그런데도 애가 침착하고, 얼굴이 밝고, 생글생글하고, 찔찔 울고 뭐 그러질 않아. 그래서 참 얘가 총명하구나. 참 밝다. 뭐로 잡혀왔는데도? 예, 네,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포로로 잡혀오면 맨날 울어야지. 근데 얘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남한 사모님, 남한의 아내를 시중 들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소녀가 어떤 아이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제 이제 사모님 시중을 이렇게 들고 사모님하고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이 소녀가 뭐를 알게 됐냐고 하면, 사모님이 표정이 안 좋아, 어두워. 그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 이제 여자들은 또 얘기 다 하잖아요. 우리 주인 장군님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어.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 네. 그 말을 듣고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 소녀가 그 사모님의, 그 소녀의 여주인, 그 남한 장군 사모님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주인께서, 그 주인이면 남한 장군이죠, 그렇죠? 사마리아에 있는, 예, 그 당시 이스라엘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이유는 이 선지자 이름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놀라워요? 뭐가 놀라운지 여러분 이거를 알면 참 좋은데. 근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운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 그 소녀의 입장에서는 남한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포로로 잡혀왔어. 그러니까 남한이 뭐예요? 원수야. 이스라엘의 원수기도 하고 자기의 원수기도 해. 근데 얘는 맨날 생글생글 하고 얼굴이 밝고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장군님이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장군님 문둥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 아닙니까?
다른 어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만 아주 나쁜 놈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뭐예요? 문둥병으로 벌 줬어.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 소녀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만도 사랑해.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 소녀는 어리지만, 나이는 어리지만, 그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예, 네, 박수. 예. 네. 여러분, 이 사람하고 얘기 좀 나중에 좀 하세요. 박수 제일 먼저 쳤죠? 이 사람은, 물론 우리 현 선생도 뉴스타트의 챔피언이지만, 이 사람, 이분도 챔피언. 이분 몇 번씩 재발해가지고 또 하고, 또 재발, 또 잘 나가, 또 재발하고, 또 다. 그래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예, 네. 뉴 스타트로 초지일관. 아주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 네. 예. 네. 그래서 박수 하세요. 네. 이 박수의 힘이 아시겠죠? 예. 네. 나중에 얘기 나누세요. 그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남편 되시는 분들. 참 수고 많았어. 정말 무지무지 수고 많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특별한 사람, 이 세상은 조건적 세상이요. 이 조건적 세상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이는 세상적으로 안 맞는 사람.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잡아온,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여호와는 원수도 사랑한다.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쩌다가 얘는 이렇게 벌써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았을까? 설악산 뉴스타트에도 안 와보고. 어쩌다가 이렇게 알았을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5장 1절부터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 때마다 누구를 도왔다? 나만을 도왔다. 그런데 나만은 문둥병자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도 어떻게? 소녀도 생각하기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만 장군님 같은 분도 사랑하신다. 문둥병 고쳐줄 거다. 그러니 이 소녀가 안 밝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 소녀는 지금 왜 여기에 나만 장군 집에 와 있는 거요? 하나님이 보낸 거요. 하나님이 보낸 거. 자,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이 소녀는 벌 받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왜? 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조그만 계집애가, 참 착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요? 아주 죄가 많았구만.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 가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소녀의 부모님들도 아주 입장이 곤란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소녀를 벌 주신 것이 벌을 줘서 포로가 되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벌 줘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남한 부인의 수종을 드는 그런 노예같이 돼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이러고 고생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께 벌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소녀를 통하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남한 장군을 비롯하여 여러 시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는 선교사로 온 거야. 선교사로. 그 선교사로 온 그 양상이 꼭 벌받은 것 같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벌로 보겠지만 그러나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지만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사명을 아무리 어려도 상당한 사명을 주셔서 시리아로 선교사로 남한 집에 장군 집에 선교사로 파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남한 장군이 지금 이 문둥병이 나면 이 남한 장군 어떤 사람이 되겠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됐지. 왜? 자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남한 장군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쟁 칠 때마다 자기가 이긴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다는 것은 몰라. 모르고 문둥병만 보면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계속 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뿔이 나서 나를 어떻게? 나를 병을 줬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원이야. 아시겠죠? 차원이. 그래서 이제 가만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남한 장군 부인이 이 손의 말을 듣고 이게 다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듣고 여보 그 내 수종되는 그 조그만 소녀 있지? 걔가 아마 한 8살, 9살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걔가, 여러분, 좀 특별한 것 같지 않아요, 여보? 근데 걔가 그러는데, 걔 말에 의하면, 지금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얘 말로는 그 선지자가 당신을 고쳐 줄 거라고 얘기하네. 걔도 특별하지만은 걔가 한 말이 뭐예요? 더 놀랍잖아요. 걔는 참 똑똑하고 총명하고 뭔가 다르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 그 남한 부인도 아주 그 인상을 깊이 받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람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응? 그 지난번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가운데 그 아주 똑똑하고 영특하고, 좀 특별한 것 같아서 어떤 얘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는 지금 제일 큰 골칫거리가 뭐였어요? 이 남한 장군이 문둥병을 앓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제일 문제야. 그래서 병들어서 너 빨리 죽어버리면 큰 문제야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 치면 이거 뭐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다면 가보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상에 자기 원수를 병을 낫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원수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린 소녀일지라도 너무너무 특별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아람 왕이 가로대에 갈지어다, 가라.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띄울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나만이 굉장히 많은 은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그때는 옷이 굉장히 비싼 선물이었어. 옷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잔뜩 가지고, 한 10억 원어치 선물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아시겠죠? 그가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 서신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내가 내 종 나만을 이 서신과 함께 당신과 보내니 당신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아람 왕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냐? 이 사람이 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고 하느냐? 하, 이거 아람 왕이 또 뭐예요? 또 수작을 꾸며서 내가 못 고치겠다 그러면 뭐예요? 또 쳐들어와서 또 약탈을 해가려고 또 이렇게 수작을 꾸미는구나. 이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의 왕과 이 어린 소녀가 아주 비교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또 전쟁 치려고 지금 트집을 잡는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내가 나만을 보낼 테니까, 너는 나만을 치료해줘라. 그런데 그 편지가 가서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엘리사가 듣자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었습니까? 그 나아만을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고쳐줄 거고 내가 고쳐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생각하고 누구 생각은 같아요. 그 어린 소녀 생각과 엘리사 선지자 생각은 같아.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렇죠? 엘리사도 안 믿고, 엘리사가 병을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 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이거 전쟁 치려고 트집 잡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하여. 나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 집 문 앞에 섰더라. 엘리사가, 자,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라는 기별을 듣고 엘리사가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엘리사가 심부름꾼을 보내. 누구에게? 나만에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그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해라. 여기서 나만이 김이 팍 샜어요. 아니, 자기가 누군데? 그렇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야. 그러면 군대 장관 대우를 해줘야지. 지금 선물도 지금 10억 원을 지나 가지고 왔는데. 근데 코빼기도 안 내보여. 그래서 열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엘리사가 했는지는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이제 나만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라. 나는 그 엘리사가 반드시 나에게로 나와서, 내 앞에 서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여! 지금 여기 나만이 왔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 부어 주셔서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병든 부위를 어떻게 이렇게 여기 쳐서 그런데 이렇게 만져서 문둥병을 고칠 것이라고 그렇게 수리수리 그렇게 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뭐,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면 날 거라고? 말이라고 하냐? 손님 대접을 뭐 이렇게 하냐? 열받았어. 근데 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대접이 뭐예요? 예, 네, 대접이 이렇게 소홀하면, 그건 뭐 대접 때문에 그냥 열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 그래요. 사실 시리아라는 나라는 산도 높고 거기에 막 숲도 울창하고 그래서 강도 좋아요. 계곡이 아주 멋진 계곡 있고 거기에 이제 강이 두 강이 있는데 그 강도 끝내주는 강이야.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는 강은 찌질하기 짝이 없어요. 그 시리아에 있는 강하고 비하면 이건 강 같지도 않는 강이에요. 요즘 그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 가보세요. 어디 있는지 몰라. 다
다 강줄기가 다 작아지고 뭐 흔적이 지금 앞으로 얼마 있으면 그 뭐 흔적도 없어지겠어요 보니까. 그런데 기독교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인지 아세요? 유적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유적이 없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뭐가 볼만한 게 하나도 없어. 예루살렘 성전. 그 옛날에 그 솔로몬이 지었을 때는 그 휘황찬란한 웅장한 건물. 근데 그것도 다 부서지고 없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지은 성전도 완전히 부서지고, 성전 건물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성지순례는 성지순례가 아니고 돌무더기 순례입니다. 다 무너지고 없어진 데 가서 여기 그게 있었다. 이거 하는 성지순례예요. 예. 네. 다른 종교에는 다 성지들이 있어. 기독교의 그 성물이라면 제일 중요한 성물이 뭐게? 유물. 네. 언약궤란 겁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두 돌판을 복원한 언약궤. 세상에 그것도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모든 게 다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런 거 없어야 된다. 왜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성경의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니까 유적 유물 필요 없다. 아시겠군요. 이게 진짜 영적인 위대한 종교야. 아시겠죠? 유물 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물 뭐 해가지고 뭐 그 한 그건 좀 이상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지.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그래, 건물, 뭐,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난 좋아요. 와, 이게. 그래서 이 나만이 열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아니에요.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그 좋은 아바나와 바르발 강들에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가자!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아바 강 이름 아바나와 바르바르 이 뜻을 좀 찾아왔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 아바나는 이 바위 이 강이고 바르바르는 상당히 물결이 세게 빨리 흐르는 강인 겁니다. 이제 바위 강이니까 물이 이제 바위 사이로 흐르는 그 바위 계곡이 있고. 여러분 지난번 천불동 계곡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다 전부 바위 안에 흙이 없잖아요. 거기서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물이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깨끗하고 아주 경치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바르바르는 아주 물살이 세게 빨리빨리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게 좀 뿌정물이에요. 예. 네. 그래서
내가 그 강들에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냐. 요단강을 강이라고 부르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근데 요르단이라는 말의 뜻이 좋은 뜻입니다. 아주. 요르단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들어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들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흐르게 해주시는 말씀의 물, 성령의 물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나만 장군님, 내가 인간적으로는 신뢰를, 결례를 하는 것 같지만, 병은 제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낫게 되었어요.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나만은 지금 그 말을 잘못 이해하고, 강물로 치면 우리 강물이 훨씬 깨끗하고 좋다. 요단 강물, 이게 뭐 물이냐 이게? 그 물로 치료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것은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진정한 뜻은 뭐예요? 말씀으로 치유. 나는 내가 당신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타트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상구 박사 이름 보고 와서 이상구 박사가 어떻게 해줄 것 같지만은, 이상구 박사는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낫는다. 그것만 알려드린 거지. 이상구 박사가 해주는 게 뭐 있어? 그렇죠. 그게 예?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빠져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 이제 이 장군은, 나만 장군은 뭐가 상한 거예요 지금?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근데 이 나만 장군의 종들이 이렇게 나만 장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나만 장군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아. 왜? 그 종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장군님 왜 그러세요? 종들이야 자존심 상할 거 있어 없어? 없어. 자존심 가지고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만 장군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종들이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나만 장군에게.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거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큰 뉴스타 센터 건물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고쳐주지. 그러면 당신이 그 건물 지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뭐라고? 무조건적입니다. 이 무조건적을 이 나만의 종들이 상기시킨 거예요. 뭐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장군님? 왜 이러십니까? 그 꼴랑 자존심 하나 가지고. 근데 종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게 무언가를 큰 대가를 요구할 것 같은데, 조건적으로. 전혀 요구해요, 안 해요? 전혀 요구 안 하니까 더 이 종들의 생각은 뭐예요? 더, 야, 이거는 진짜구나. 라고 느끼게 종들은 그렇게 느꼈다, 이거죠.
그러나 남한 장군은 자기의 그 지위가 있으니까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나 종들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요. 왜? 대가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지위가 낮을수록 무조건적 사랑을 해 더 빨리 감지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꾸 높이 있을수록 자꾸 자기의 그 질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자,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그 선지자가 당신께 그냥 뭐예요? 그냥 씻으라 그럼 깨끗하게 된 이거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거 무조건적이요. 뭐 회개하라 그럽니까? 아니야. 무조건이에요. 그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어디서도 나타나요. 조금 있으면 나타나요. 네, 조금 있으면.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건 아무 조건 없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그래서 하물며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도 예 그가 나만이 내려가 하나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여기서 남한 장군도 훌륭해. 그렇죠. 왜 훌륭해요? 자존심을 굽혔어. 잔소리 하지 마, 이 자식들아. 가자! 어? 이게 보통 장군님들, 특히 장군님들, 정치가들의 하는 짓인데, 남한 장군은 그 종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해? 아, 얘들 말이 맞아. 그래서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낫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주고. 자, 그러니까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이제는 막 진짜 주고 싶은 거야. 아까 10억 원어치, 이거 금하고, 은하고, 옷하고, 가져온 거. 다 주고 싶어. 예. 네. 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뭐요? 알았나이다. 왜? 모든 신들은 다 조건적인데 이스라엘의 신은 뭐요? 자기 같은 원수를 아무 조건 없이 고쳤지. 이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신. 원수도 사랑하는 신. 그렇죠? 이스라엘 신밖에 신다운 신이 없다. 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정하오니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자, 예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예물 드릴 테니 그 조건으로 낫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잖아. 이거는 뭐예요? 낫고 나서. 이게 마음으로 주고 싶었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물을 받아주소서.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나만이 받으라고 그에게 강권하여도 그가 거절하였다. 왜?
그거를 혹시 받으면 이게 조건적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끝까지 뭐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를 끝까지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거절했어요. 박수. 자, 조건 하나라도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나만이 갔더니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 다 잘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뭐 약탈해 간 거 물어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알아보지. 이런 조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야만 나만이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그게 폭, 어떻게, 폭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현재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청합니다.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 자 흙을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아람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땅이 뭐예요? 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 흙을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흙 가지고 가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는 다른 신들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 흙을 가져가서 나는 이 흙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오직 내 마음속에 여호와에게만 내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다른 신들 제사 안 지낼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깨름칙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신들에게 우리 아람 신이 따로 있어요. 아람. 아람 리몬이라는 그런 우상 신인데. 근데 이제 왕은 맨날 뭐 리몬 신전에 들어가서 리몬 신 앞에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그래야 돼. 제사 지내는데. 이제 그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나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은 나이가 많고 걸음도 잘 못 걷고 하는데 나만이 부축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만이 부축할 때 신전에 림몬 신에게 제사드리고 절하고 기도하고 할 때 자기가 나만이 그 왕을 부축해야 되는데 왕이 이렇게 절을 하면 자기 고개도 자연히 뭐예요? 숙어지는데 이거 좀 깨름칙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은 네 마음을 보는 거야. 너의 지금 동작을 본 거 아니야. 다 신식이죠? 네. 이 구약 율법 시대에 엘리사는 이렇게
탁 열린 사람. 그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걱정할 필요 없다. 평안히 가라. 하자 그가 엘리사를 떠나 길을 조금 가고 있습니다. 가져온 선물 다 가지고 문둥병만 아무 조건 없이 낫고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네.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게 그냥 돌려보내다니 지금 주려고 그런 것도 안 받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엘리사의 엘리사가 계속 매 오랫동안 수년 동안 데리고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있었어. 이 게하시가 보고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그냥 공짜로 보낸 거야? 이게 말도 안 돼. 그래서 게하시가 나만이 가는데 급하게 따라 붙었어. 붙어가지고, 예? 자, 옷두벌 하고, 은 조금만 하고, 필요하다고. 응. 그래서 나만이 기꺼이 줍니다. 아시겠죠? 그거 받고 나서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려요. 하나님이 문둥병을 준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여기 이 속에서 조건적인 사람은 항상 여기 갈등이 있어.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유전자 꺼지고 어떻게 우리 선지자님이 이렇게 할까? 속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은 한 탈란트와 은 백 탈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한 탈란트와 옷 두 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되, 그래서 뭐 두 탈란트냐 나만이, 한 탈란트냐 두 탈란트 줄게, 그러고 묶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게하시가 숨겼습니다. 선지자한테 들키면 야단받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나만 얘기만 해도, 그래서 이 나만만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에 그 당시 문둥병자가 있어도, 이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낫게 해준다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또는 자기들의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을 줘서 문둥병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지. 믿지를 않아. 하나님은 자기들이 문둥병 환자일지라도 자기를 사랑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한테 가실 수가 없었어. 그러나 이스라엘의 적국 시리아 아람 사람 남한 장군만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어떻게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세상에 믿었어.
누굴 보고 믿었어? 그 소녀를 보고 믿었어. 저 소녀가 말하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일 거야. 그 믿게 한 것은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나만은 그 성령을,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나만은 아람 사람이지만 시리아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무슨 사람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나만처럼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 네, 행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처럼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예, 네, 예,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늘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 속 시원한 얘기죠?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속 시원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이 정말 멋진 이야기. 나만이 그 어린 소녀가 전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일국의 군대 장관일지라도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그 순수성. 정말 조건적인 사랑은 사실상 대가를 바라고 복을 주니까 순수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천진난만하게 이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이 소녀를 신뢰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나만은 참으로 마음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어린 소녀를 선교사로 파견하셔서 나만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신 이 이야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해줍니다. 정말 우리가 나만과 그 어린 소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뉴스타트에서 배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깊이 이해하고 깊이 깊이 기억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소녀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밝을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